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딴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군대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캐스팅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는 중심이 중요하다. 32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잘못된 외식과 또 가난한 과부의 올바른 중심과 헌신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외식으로 거치례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시죠. 성령께서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방향을 맞춘 우리의 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캐스팅하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연예인들이 길거리 캐스팅 또는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데뷔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아무나 안 뽑히죠. 예, 굉장히 탁월한 외모와 또 능력을 갖춘 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다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 자체가 골라서 뽑는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많은 선택을 하시는 하루셨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무슨 옷을 입을까? 아 오늘 뭘 먹지?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또 직장을 고르기도 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날 사람,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별해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든 선택의 주체는 그권한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사람이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인류의 이 구속사 성취를 위하여서 구속사라는 굉장히 리얼한 이대화 드라마를 연출하고 계시는 감독이십니다. 이 드라마에 출연할 배우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캐스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영역입니다. 바로 이 땅에 죄악된 인간과 피조물에게는 선택권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예, 오직 하나님께만 그 선택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친히 캐스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자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들을 선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캐스팅에 어, 이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포로 시절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을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정,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 역시 굳게 붙잡으시고 이제 영육간에 장막들을 마음껏 넓혀나가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캐스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실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을 만큼,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일절 상반절에 계속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 하나님이 개입되어 섰기 때문에 이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바로 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심 속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 표현 중에 작정, 섭리, 예정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작정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정해놓은 것, 그래서 아주 확실한 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작정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새끼 한마리를 사용하실 때도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나귀새끼도 갖다 쓰시는 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실 때는 우리 개개인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제에게 적선하는 거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 똑같이 물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 과정과 계획성에 있어서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적선은 내가 즉흥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뭔가 재산을 물려줄 때는 철저한 교육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진행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시는 문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줄 여러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교리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 백성들을 선택해 놓으셨다. 이것은 예정 교리와 함께 예정되었다는, 그러니까 미리 점찍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교리와 함께 사실은 불신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오해와 시기와 미움을 받는 교리가 바로 이 선택 교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다. 반복적으로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바로 이 구원의 캐스팅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 종교 중에 어쩌다 친구 따라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유 의지 속에 된 것이고,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 따위가 전혀 단 1%도 필요치 않을 만큼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살렛이라는 인물을 지명하여 불렀고 출입국의 리더로 모세라는 인물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이 선택 속에 선택적인 사랑 가운데 지명하여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내 몸뚱아리고 내 인생 같지만 내 생명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소유뿐만 아니라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만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절대 사단의 손 앞에 너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 시기가 언제냐? 에베소서 일장 4절에도 나와 있지만 장세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엄마의 복중에 태중에 조성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바로 사람의 행위와 공로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간일 줄 알고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세상은 철저히 조건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예,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을 하고 우리가 결혼할 때도 사실은 조건을 안 따질 수가 없죠.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당연히 찾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와를 저처럼 저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그래. 그래야지 네가 하와를 사랑하지 않겠니? 아담이 다시 질문하죠. 그런데 이쁘긴 한데 왜 하와를 저렇게 멍청하게 어리석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와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니? 예. 좀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시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한번 다시 묵상을 해요. 예, 여러분 이게 성경이 없는 스토리입니다. 이것도 너무 의혜 받으시면 안 돼요. 예, 예쁘고 똑똑한 여자 원하지만 그런 여자가 날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굉장히 상대에 대해서 많은 조건을 내세우죠. 예, 내 수준 꼬락선이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기준을 갖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느 배우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아야 하는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아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캐스팅 제안이 요즘 없어서 저는 그냥 부지런히 오디션 보고 있어요. 야, 어느 배우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목을 딱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종교와 복음의 차이다. 종교는 어찌 보면은 내가 뽑히려고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든 천당이든 극락이든 좋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뽑힐 수만 있다면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공로를 갖고 신을 찾아가는 행위 정말 영적 오디션 열심히 찾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신이 원하는 자를 찾아오신 것 그런데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고 능력 있는 배우를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감독은 죄인, 죄인을 주연 배우로 뽑아 주셔서 캐스팅 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부자를 선택하시고 또 어떤 때는 가난하자 불러주시고 어떤 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떤 때는 키큰 사람 작은 사람, 어떤 때는 성이 성품이 온순한 사람 못된 사람. 사실 그 기준과 원칙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만큼.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 때도 있지만 철한 그릇을 만들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그 그릇을 과감히 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5 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 지키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놈라 하시기로. 그리고 로마서 9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선택 교리의 굉장히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곱과 에서 이 스토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를 택하신 것은 바로 구원이 어떤 혈통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그불르심에 있음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불신자 친구들 저보다 더 의로운 친구들 많고 더 열심히 이 시간도 뛰는 친구들 많고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보다 의로워서 죄를 덜 지어서 결고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도도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존귀케 여기고 보배로운 존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이끄시는 때와 방법도 사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큰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정말 꼴통 같은 자식 문제로,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말 숨은 영적인 개인의 문제, 또 풀리지 않는 이런 직장과 학업의 문제로 인해서 칼급하게 만들어서 불러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다고 다 갈급하다고 해서 또 예수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나다나엘 무화과나무에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바울 열심히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특심으로 핍박하다가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는 와 누구는 극적으로 저렇게 부름받고막 가슴이 뜨겁고 포럼할 때마다 눈물이 쩍쩍 흘리는데 나는 나다나엘처럼 너무 조용히 불렀어. 예, 극적인 부르심은 너무 부러워. 근데 너무 조용히 나는 불러주신 것 같아. 근데 왠지 안부른것 같고 왠지 불평, 불만스럽고 막 비교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극적으로 불렀건, 조용히 별로 어떤 감흥 없이 불렀건. 우리가 지금 예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저울줄하다가 결국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거든요. 내가 믿고 싶다고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 안에서? 공로나 선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선택받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문제 이번 주강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명쾌한 답을 믿음의 고백으로 할때 바로 이 구원의 반열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가는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다윗의 사손이라면 다윗처럼 이 정도의 일은 해내야지 그야말로 신성으로 오신 하나님의 신성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야말로 인성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우리가 강단 말씀 받기 전에 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가족 교육하면서 제 일과가 사실 이 내용인데 이것은 세 가족에게만 가르치는 기초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 이 땅을 마감하는 시간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시작이고 진행이고 마침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일성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의 캐스팅을 받는 유일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천지교 교리 중에 종부 성사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 갈수 있도록. 그러나 어찌 보면은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조금 더 가까이 갈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우리의 종착지는 이미 지옥행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천국을 가네. 또 누군가는 선택을 못 받아서 지옥을 가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맞다 틀리다.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비난을 할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과의 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지옥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지옥의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옆집 아저씨한테 10만원 줬어요. 주고 싶어 서 줬어요. 근데 뒷집 아줌마한테는 10만원 안 줬어요. 뒷집 아줌마가 와서 왜 나에게는 10만원 안 줘요? 제 멱살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아줌마에게 10만원을 꾼 적이 없거든요. 앞집 아저씨에게 10만원 주고 싶은 거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 다음에 천국행을 확정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똑같이 지옥행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이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이 세상은요. 고난의 진열장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 불, 강, 불꽃, 시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오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어려움이 똑같이 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부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역시 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면죄부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현재 많은 물과 불과 강과 불꽃의 위험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순간 속에 우리가 사실 직면했을 때 가장 많이 힘든 부분, 가장 많이 속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 혼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왠지 하나님의 나의 어려움을 몰라 주실 것 같은 거. 근데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일 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가장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불꽃 가운데 지나가는 고통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더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터치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불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정 속에 우리를 갱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의 장막터를 넓혀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것 때문에 말씀이 그냥 학습화된 이론화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적인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사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대전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구스, 에디오피아죠 스바, 예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멘. 이스라엘 대신에 몸값으로그 나라들을 내어 줄 만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절 말씀에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고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까지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속에서 참된 치유와 자존감이 회복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꽂히는 순간 우리 마음에 주름이 펴지기 시작하고요 당당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 격려, 힘이 되죠.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정말 숨은 내면의 영적인 상처들, 트라우마들, 아픔들이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기꺼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예,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 예, 제가 만든 어록이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이 문구를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완전한 복음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매주 오십의 주 강단을 통해서. 강대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영원 교회를 만난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캐스팅을 받은 자로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무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메시지가 없어서 속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사실 구원받을 축복을 자꾸 우리는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더커 보이기 때문에 속는 것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환경과 고난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시고 인생의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 캐스팅입니다. 오늘 본문 오락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자,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곳과 땅끝까지 흩어진 자들, 고난받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고 회복시키겠다. 바로 이 포로 귀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캐스팅을 받은 자들이 모두 사망의 캐스팅을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임종 직전에 구원의 캐스팅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자신의 문제에 늘 긍긍이 메어서 내 경제, 내 자식 새끼, 내 개인의 문제에 늘 긍긍긍긍긍긍 매여 있느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후대를 품고 렘넌트와 이삼치를 품고. 누군가는 복음 경제를 품고 한 영혼을 품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캐스팅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사명의 캐스팅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캐스팅하셔야 되지만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나 자신의 선택과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르기까지 보면. 무수히 부름받은 자들은 선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의 편에 설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이 오느냐 아니면 그 선택의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범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선악과 범죄로 편질된 순간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 바로 그 대표성 원리 때문에 죄의 전가로 인하여서 전 인류가 지금도 그 죄의 전가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는 완전히 선택의 실패였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 없이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롯이 무엇입니까 롯이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너무 좀 비옥한 땅으로 봤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었습니다.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명의 캐스팅. 그러나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 그들의 사명의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까지 뀨리방항하는 고난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가론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은삼십을 선택함으로 영원의 축복까지 다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선택은 꼭 씨앗과 같습니다 좀 기다리다 보면 씨앗이 나오듯이 뭐 금방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의 결과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손해를 본것 같아도 복음의 유익한 선택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수록 여러분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 주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내렸던 선택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내리는 모든 선택들이 미래의 내일의 나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다 비둥비둥한데 여러 가지 중에 그냥 어쩌다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는 선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 이런 결정장애를 가지다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저울을 재거든요. 뭐무 뭐무 빡 끌려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멈추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늘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미국 남북 전쟁 스토리. 제가 랜던드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해줬던 건데. 북군의 옷은 청색을 입었어요. 남군의 옷은 회색을 입었어요. 남군은. 그러니까 누가 아군의지 적군인지 볼때아 어, 청색 입으면 북군. 어 회색 입으면 남군. 그러니까 서로 아군 적군을 구별하면서 이제 전쟁을 했던 거예요. 또 어느 강도가 딱 지나가다가 어머나 남군한테 총 맞고 북군한테 총 맞으면 어떡하지? 그럼 이들의 옷을 반반씩 입자. 그래서 위에는 북군 옷을 입어요. 그리고 밑에는 남군 옷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그럼 그들이 북군이 보고 어? 북군 옷 입었어. 살려주겠지 어, 남군은 밑에 바지 보고 살려주겠지 착각이었어 착각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북군은 밑에 남군 바지 보고 총싸고 남군은 북군 옷 입은 거 보고 총싸고 예, 한번총 맞을 거두번총 맞아 죽었다는 슬픈 우픈 소리가 있어요 저는 선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저울질을 하고 양다리 신앙 그때는 뭔가 내가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절대 속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사명에 캐스팅을 하셔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면 우리는 늘이 선택 앞에 분명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가 늘 살아왔던 고향 갈 때, 우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하신 그 가나안을 선택할 것인지 큰 도전이었죠. 야, 내가 정말 백세 얻은 이 자식 이삭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말하지만,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이삭,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아브라함에겐 소중한 이삭인지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보실 때 항상 선택의 문제로 점검을 하셨습니다. 모세, 바로왕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그래, 내가 잠시뿐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감께 고난 받는 것을 기쁨으로 그 선택하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 우상 앞에 드려진 네가 사내지미보다 하나님의 경배하는 거.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하나께서는 마리아를 캐스팅하셔서 정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것을 사용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그 선택을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 좌편의 광도 우편의 광도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좌편의 강도가 순간에 선택했다면 우편의 강도는 영원한 것. 그래서 내 영혼이 낙원에 머무는 예,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역자로 직분자로 어,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중직자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반드시 영원한 결과와 상급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를 사명의 길로 하나님의 캐스팅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죄인을 불러 놓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세상 원리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잘난오 똑똑한 놈, 흠 없는 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 죄악된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은 역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날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과 삶과 규모가 변화시켜 나가는 성화 그리고 영화는 무엇입니까? 영화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모든 죄와 허물을 한순간에 완전히 벗어 버리는 것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장차 영화롭게 될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하나님께서 237개 나라 또 5천 종족 보금화 가운데 정말 이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도로 창조된 자 그런 자들이 올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팔절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며 라고 적혀있고 십자 상반절에도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바리새인 중에 청년 대표였잖아요. 가말리의 문화생이었잖아요. 박박사였잖아요. 그리스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실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이 멀고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비답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셔서 정말 위대한 사도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옷을 입었을 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노예가 되어지고 죄수의 몸이었을 때 다윗, 정말 목동으로서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다니엘,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희한하게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내 능력으로, 우연으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오인했죠.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놓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 교회의 현실 앞에 사실 첫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오인의 줄을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 외에는 사실은 나름대로다 출신과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느기르 시몬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인 루기오 헤롯의 젖동새 아 근데 이 사람은 왕족 출신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새 분봉한 헤롯이 세례위원을 죽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야구부를 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되게 박해했던 가문입니다 사울 그리스도인들을 열심으로 특심으로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자, 슬패한 자, 버려진 자 연약하고 병들고 부족하고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들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불신자의 형통이 부러울 때가 있지만 사실은 불신자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형통을 우리는 맛본 자들입니다. 사명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위대한 일꾼으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십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중심.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2008년에 받고,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제 자신을 점검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변질되지 말자. 내가 변질되고 싶어서 변질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익숙해질수록 그리고 내 위치에. 또 환경에 따라 사람들은 변질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편화되어지는 것은 참 감사한 거지만, 변질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중심, 그 중심이 바로 사모직으로 우리의 원판을 새롭게 세팅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모직의 방향 맞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것은 복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커버하시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순간을 선택한 사람들, 영혼을 선택한 여러분들 볼때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정말 이해 안될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남들보다 우리가 48시간에서 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더 많은 경제가 있어서 헌신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이 중심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이 너무 더큰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무엇을 하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로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점점 더 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정말 가난한 가구에 투랩 돈을 드렸던 것처럼 온전히 나를 드리는 헌신과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어, 루키에도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이책 내용을 보면 살인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또 실족했던 삼손도 나오고 의심 많았던 도마도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계 무대에 있으면 누구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캐스팅하셔서 이 믿음의 반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들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캐스팅 물론 주연만 뽑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연도 뽑고 악역도 뽑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인도 등장하고 로또 등장하고 사울과 유다처럼 슬피했던 사람. 때로는 저주받았던 인물들도 등장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데 여러분들은 요셉이 돼야지. 요셉의 형들처럼 쓰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돼야지. 여러분 사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서 악역이 아니라 정말 전도자 인생의 주역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도 최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시상식이 되면 우리는 레드 카펫이 쫙 깔린 그 시상식에. 트로피를 받는 배우의 모습이 참 멋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 결산의 시간표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상급을 받는 절대 제자로 여러분 승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중심을 갖고 교회 영적 방향인 4대 장막들을 열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